이벤트! 홈런인가요?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라인 선상에 떨어지는 우선 1타를 치는 배상철 선수입니다. 멋진 1푸를 잡은 최경태 선수의 타석입니다. 하지만 타석에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원아웃. 엘라스틴 김종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스윙 원스트라이크. 트라이크 플라이 같은데요. 적극적인 대시를 하지 않아 좌안을 주고 맙니다. 코를 같이 해줘야 돼. 코를. 오늘 첫 타석의 신민주 선수입니다. 볼을 빠뜨려 주자를 2루까지 그냥 보내고 맙니다. 어우, 얼굴한데 제대로 맞았습니다. 파울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스윙 삼진. 커브볼로 삼진을 잡는 김태환 투수입니다. 다시 1번 타자부터 시작합니다. 인코스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스윙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으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커브볼에 원스트라이크. 한 번 더 커브볼에 투스트라이크. 파울. 인코스 높은 볼로 위협을 한번 주고 아웃패스트 볼에 삼진. 꽉 찬 아웃패스트 볼에 원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투스트라이크. 같은 코스를 컷해냅니다. 그렇다면 인코스 패스트볼에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의 황상만 투수. 하지만 오늘 홈런을 기록한 강공수 타자와 승부합니다. 이번엔 볼로 선언이 됩니다. 좋은 커브볼이 조금 빠져 볼이 됩니다. 이번엔 조금 더 넣어서 카운트를 잡습니다. 히트! 이야! 라인 선상으로 빠지는 강수 타구를 몸을 날려 안전하게 잡고 원바운드 송구로 쓰리아웃을 만드는 최진섭 삼루수입니다. 안정되어서 안 나오더라고요. 이 글럽 아니에요. 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송구예요. 이거 신상 나올 거예요. 신상. 이번에 신상 다시 장갑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장갑 나올 거예요. 신상으로 가죽 좋고. 핑크. 핑크랑 검은색이랑 빨간색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프로가 쓰는 건데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괜찮아요. 본인은 투수인데 타 써보지도 않고 거짓말 구라 개구라 치는 거 아니야? 아, 저 딴 데서 타자합니다. 아, 진짜? 1년에 하나는 홈런 하나 칩니다. 그때 이걸 끼고 쓴 거야? 이걸 끼고? 그렇죠. 아, 1년에 하나. 야, 장사 잘한다. 네. 어, 야바이드. 어, 뭐 장사하러 왔어? 풀카운트의 최진섭 선수입니다. 히트! 강력한 타구로 중안을 만들어 오늘 2안타 포함 100% 출루의 최진섭 선수입니다. 빠른 송구와 태그를 하였지만 주자의 발이 좀 더 빨라 도루에 성공합니다. 안쪽 볼을 힘껏 당겼지만 1땅으로 원아웃이 되고 주자는 3루까지 진로합니다. 살벌한 황상원 선수의 타석. 어우, 민첩한 블로킹. 히트! 한가운데 볼을 정광석과 같이 받아쳐 좌중 1루타로 주자를 불러들이는 황상원 선수입니다. 인코스 원스트라이크. 같은 코스에 볼을 걷어올려 조금 짧은 타구가 중안이 됩니다. 주자 뜹니다. 고! 오우, 슬라이딩 안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마냥 즐거운 정영승 선수입니다. 히트! 라인 선상을 탔는데
인으로 콜이 됩니다. 순식간에 2점이 들어와 드디어 5대4로 역전하는 지존팀입니다. 히트! 살짝 비껴맞은 라이너 타구가 2루 스킬을 넘기며 우중이 루타로 또 한 점을 불러들이는 최경태 선수입니다. 머릿결이 매우 좋은 엘라스틴 김종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깔끔한 좌완 2루타로 또 한 점을 불러들이는 엘라스틴 김종호 선수입니다. 오늘 삼진을 기록한 신민주 선수의 타석.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타석에도 이 땅으로 물러납니다. 투아웃. 커브볼에 원스트라이크. 인코스 패스트볼로 투스트라이크를 잡았지만 결국 베이스온볼로 아쉽게도 주자를 내보내고 맙니다. 멀티히트의 최진섭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이야! 인코스 패스트볼을 체중을 실어 잘 받아쳤지만 조금 올드해진 탓인지 홈런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멀찌감치 달아나는 2타점을 올리는 오늘 4안타의 최진섭 선수입니다. 결국 투수를 교체하는 아스카론 팀입니다. 낙차 큰 집은 어떻게 던지는 건가요? 살살. 살살. 살살 던지면 돼요. 낙차 큰 직구에 원 스트라이크. 더 큰 낙차에 투 스트라이크. 히트! 커브를 잘 던졌지만 직구랑 차이가 없는지 안타를 맞으며 또 한 점을 주고 맙니다. 오늘 멀티 삼진을 기록한 황상원 선수의 타석입니다. 초구를 그냥 지켜보고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스윙 삼진! 낙차 큰 직구와 중도 빠른 커브로 삼진을 잡는 조일 투수입니다. 3, 4, 5 중심 타선의 5회말입니다. 히트! 깔끔한 좌완으로 선두 타자가 진루하고 4번 신윤우 선수로 연결됩니다. 1백어. 바깥쪽 꽉 찬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아, 이걸 놓칩니다. 핵타자 고국광 선수가 왜 그랬을까요? 찬스를 이어가는 이영민 선수의 타석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히트! 제대로 맞았습니다. 이야, 펜스 바로 앞에서 비하인드 캐치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1점을 따라잡는 아스카론 팀입니다. 아, 좀 멀어 보이는데요. 결국 베이스 온 볼로 다시 주자 1루루가 되고 타석엔 영웅구 선출 윤성욱 선수의 타석입니다. 어우! 아, 캐치가 제대로 되면 캐치를 맞춘다. 아, 너무하네.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루킹 삼진. 이제 마지막 아웃 카운트만이 남았습니다. 이야, 아직까지 볼에 힘이 있는데요. 유격수 땅볼 안전하게 포구하여 세컨으로 송구하여 3아웃을 만들고 지존과 아스카론의 경기는 10대5 지존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직접 제조와 생산과 중간 유통만들 다 없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사회인야구에서도 쓸 수 있게 최상의 장갑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이선호 배팅 장갑, 야구 장갑 치시면 나옵니다. 근데 글러브도 오더하고 최대한 저렴하게 맞춰서 원하는 디자인과 이니셜을 넣어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뭐 불편하다 다 취합해갖고 최상의 장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